바로 우리 선우정아 선배님의 남이라는 곡입니다. 아, 남. 야, 남. 눈물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여기까지야. 나만의 전략이 있다면? 약간 선배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약간 독주를 독주가 생각나는 뭐 보드카나 이런 거 좀 약간 그런 음색이에요. 약간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저는 약간 거기까지는 미치지는 못해요. 제로 소주? 라이트 한 거? 네, 아직까지는 독주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감성을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웬디 씨가 부르는 선우정아의 남 어떤 느낌일까요? 스틸전 바로 시작합니다. 누구도 잘못한 건 없어. 모르겠어. 우린 최선을 다했어. 발버둥 쳐 사랑하기 위해. 사실은 다 알고 있었지. 너 눈물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여기까지야. 이별이 이렇게 쉽네요. 돌아서는 그 순간 아, 사라지는 우리라는 아. 사라지는 우리. 우릴 가만두지 않아. 버틸 만큼 버틴 것 같은데. 오, 세상이 끝 한 걸음 앞에 우리를 기다리네. 눈물도 소용없어요. 아, 우리는 여기까지야. 저는 그 순간 아, 사라지는 우리라는 말 아득한 이 체온 아득한 이 맞춤 너는 꿈처럼 가네. 기억 속
돌아서는 그 순간 나 와 이거 너무 잘한다. 아 근데 이거는 웬디 씨의 가창력은 정말 시원시원하네요. 그냥 뻥 뚫고 나가네. 목소리가 여린데 힘이 또 너무 있어요. 저 청량함이랑 힘이랑 같이 있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건 진짜 취향 차이잖아요 사실. 아니요 취향이 필요 없고 네. 드리겠습니다. 네, 가져가십시오. 진짜 네, 그럴 권한이 없으십니다. 아, 예, 예. 그 권한은 관객 여러분들 곡자인데. 임종희 씨는 일단 웬디 씨는 두 개의 자아가 있나 봐요. 예, 네, 그러니까 걸그룹으로서 그런 또 멋있는 또 퍼포먼스하는 팀에 계시니까 그런 모습은 우리가 익숙했지만 사실 솔로로 이렇게 자신 있게 질르는 건 좀 쉽지 않거든요. 자신감이 보통 자신감이 아니면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황홀했어요. 감사합니다. 어, 좋습니다. 이용기 씨, 울겠어요. 저 너무 몰입을 했나 봐요. 웬디 씨가 사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런 템포의 노래를 부른 거 처음 사실 보는데 너무 너무 잘하시고 너무 몰입도가 너무 높아서 너무 잘했죠. 진짜 이런 얘기 좀 그렇게 괜찮게 첫눈에 반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첫눈에 반했다. 이렇게 계속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이용기 웬디의 첫눈에 반해 기사네. 에헤이 에헤이 나왔어. 하나 나왔어. 음악 이거 노래 이 보이스가 너무 좋아요.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와 행복합니다 오늘. 송 씨가 최고. 선우정 씨도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노래 부르시기도 전에 약간 울컥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웬디 씨가 불러주시고 또 이거를 이렇게나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게 근데 그거를 넘어가지고 으악! 거기서 진짜 약간 무릎 꿇고 싶었는데 그러면 약간 이게 집중이 흐려질까 봐 참았습니다. 진짜 너무 아름다웠어요.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이게 솔직히 약간 부담 조금 그 이상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제 파트가 약간 메인 보컬이다 보니까 고음만 잘해야지 내 파트에서 그냥 보여줄 것만 보여줘야지 이랬는데 이제 조금씩은 나만의 색깔을 약간 찾아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완곡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만 완곡을 유지를 하면서 내 스타일대로 약간 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선배님이 사이코를 그 전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그냥 잘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만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아니 그래서 그냥 이 곡에 좀 빠져들었어요. 근데 진짜 진심이 보여줘요. 와, 네, 빠져들었어요. 대박이다. 아니 진짜 엔딩 때 약간 그 큰 슬픔이 있었던 중전마마의 모습을 봤어요. 엔딩 때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중전마마요? 저 나이 때 나올 수 없는 그런 약간 기품 있고 우아한데 너무 슬퍼. 우아한데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소리 막 감정 표현하지? 저도 그런 느낌 받았어요. 원곡 방어 무대 시작합니다. 누구도 못한 건 없어 모르겠어 우리 최선을 다했어 버틸 만큼 버틴 것 같은데 No 세상의 끝 한 걸음 앞에 우리를 기다리네 눈물도 소용없어 여기까지야 oh, oh, oh. 이별이라기 쉽네요 돌아서는 그 순간 난 사라지는 우리라는 말 득한 이 제목 득한 이 마중 속으로 숨
행복해요. 이 행복해요. 노래를 웬디 씨의 멋진 편곡 뒤에 그냥 저는 어떤 부록으로 원곡은 이렇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너무 지금 너무 행복해요. 어. 네. 웬디 씨는? 오늘 진짜 후회 없어요. 정말 너무 좋은 피드백들도 너무 들었고 맞아요. 오늘 일단 원곡자 선우정아 언니한테도 너무 좋은 얘기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노래를 편곡해서 불렀다는 것만으로 진짜 너무 행복하고 못 뺏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뺏으면 그래도 더 좋죠. 아 그러면은 뭐 톤이 달라지네. 톤이 달라져. 그러면 좋아. 좋긴 하겠죠. 어. 네, 좋긴 하겠지만서도 그래. 안 되면 송스틸러 플레이리스트에 선우정아 밑에 또 웬디가 같이 오르는 거예요. 아, 그럼 서로의 영광이죠. 영광이지. 아, 그럼 영광이긴 하겠대요. 네. 자, 지금부터 투표를 일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선우정아 씨가 1대0으로 지금 앞서고 있는 건데 웬디 씨가 뺏으면 1대1입니다. 과연 웬디가 서력전에 성공을 했을지. 자, 일단 이분에게 먼저 여쭙겠습니다. 적재 씨? 지금 아직은 스틸곡을 선택한 적이 없죠? 원곡을 계속 선택했던 것 했던 같은데요. 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오늘 송스틸러의 목표는 적재 마음에 드는 스틸러가 누구인가. 적재 마음에 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뭐 네, 마음에 안 마음을... 든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웬디 씨 노래 들으면서 아, 노래 너무 잘하시고 감탄하고 연주하면서도 이렇게 같이 심취해서 기타를 쳤는데요. 네. 아 이게 또 그 선우정아 누나 노래는 본인만 소화할 수 적재의 있는 적재 마음을 그, 얻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어렵다 그런 어렵다. 지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 아, 이번에도 아, 이번에도 원곡 아, 원곡이 오, 네. 네. 아 이게 네. 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얻는 것보다 적재 마음 얻는 게 더 힘들어요. 네. 우리 프로그램은. 우리 네 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저는 아 웬디 씨가 정말 뭔가 기승전결이 확 느껴져서 저는 이번에는 웬디 씨가 어 이번에 웬디 어때요?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동의를 하시는 거죠? 왜 홍기한테 허락을 받아요? 깜짝 놀라 뭐야 둘이. 어? 어떻게 생각해? 어 저도 갑자기 리포터인 네, 것처럼 어 사실 진짜로 웬디 씨의 이 남이라는 노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그런 이야기라면 선정아님의 남은 30대부터 한 45세 이 정도의 그런 네, 네. 그런 어둠이 있어요. 어. 그래서 뭔가 네, 전 그러니까 전율을 한 번에 확 느꼈던 건 저는 선정아님의 어. 그 원곡을 어둠의 다크 자, 선우정아 남의 주인은 바로 대박입니다. 체롭 소주냐 위스키냐? 아이고 위스키냐 체롭 소주냐? 오늘부터 남의 주인은 축하합니다. 어, 와 웬디. 잘했어.